있다. 아, 대박이다. 남자들이 꽃꽂이 막 이런 것도 막 많이 해요? 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꽃을 한다고라는 이런 인식이 좀 그렇지. 오히려 여자들 쪽이 네. 네. 요즘에는 좀 굉장히 좀 많아진 편이고, 그리고 일단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조금 저희 조금 여기 수강생들이 네네네. 조금 남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특별해 보인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게 저는 처음에 직원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거는 수업 같이 들으시는 거죠? 원데이 클래스. 우와, 뭐야. 너무 잘생기셨는데? 현이야, 어딘지 알아봐. 저런 분들은 자체가 꽃인데. 되게 멋있게 생기신 분들이. 오, 대박이야. 꽃까지 하면 이거. 야, 꽃이 안 보여, 뒤에 꽃이 안 보여. 꽃남들이에요. 다들 총각이시죠? 아, 저 곧 결혼해요. 아, 정말요? 네. 곧 결혼한다고? 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결혼 저 뭐야 예정? 네, 저는 올해 하시면... 9월에 결혼 예정. 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진짜 많이 바뀌었다. 부캐 해주려고 저렇게 배우는 거야? 아,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부캐는 진짜 없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래서 오늘은 브라이덜 부캐를 제작을 이제 하실 건데요. 브라이덜 부캐. 혹시 부캐가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는지 혹시 우리도 몰라 아실까요? 보자. 뭘 봐, 모르잖아. 저기 나이 들었다는 얘기나? 보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캐의 유래, 중세 부캐의 역사 그쯤이지 않을까요? 백악기는 아닐 테고. 이제 정말 유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집트부터라고. 이집트? 네, 이집트. 그 시대 때부터. 이제 그러면 5000년 전 이집트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혹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랑하는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이런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피어있는 들풀과 이제 약초를 꺾어서 선물하는 이제 선물했던 게 그게 부캐의 유래라고 하고요. 그때는 본인이 했겠다. 그치? 남자들이 업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신랑님들이 가슴에 꽂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 결혼식 때. 네. 그 이름 뭐라고 하던데? 아. 부통? 부토니에라고. 부토니에? 네. 부토니에. 아, 똥이 뭐야? 부캐 신부님들이 들고 있는 부캐랑 같은 꽃으로 하는 맞아. 그래, 이렇게 하더라. 맞죠. 통일성도 그렇죠, 있고 예뻐 그렇죠. 보임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꽃이어야 되는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기원전 하나다. 4세기 경에도 보통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어머, 그때도. 그래서 꽃다발을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승낙의 의미로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 남자의 가슴에 꽂아줬다고 해요. 그게 유래야. 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오케이. 이거지. 그런 유래가 또. 야, 이래서 배운다 오늘. 이런 거 좋네 신랑 수업. 네, 남자가 만들어주는 거였대요. 이런 거 좋아. 저는 이런 거 네. 그 정말 서프라이즈 많이 보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팬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막 옛날 얘기 듣고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빠져들 뻔했어. 너무 재밌어.